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지우자마자 미국산 M14의 하이마스 로켓이 러시아 본토를 겨냥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러시아 영토를 향해 발사된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러시아 종군기자 에브게니 포드그니는 이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러시아 영토에서 발견된 하이마스 포탄의 잔해라며 사진들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무기 시스템을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러시아 방공군이 벨고로드 지역 상공에서 10기 이상의 미사일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공격 시도는 미국이 확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음을 시사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에 나토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본토를 향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서방이 지원한 무기들로는 러시아를 때릴 수 없던 우크라이나군은 주로 자국산 자폭형 무인기를 날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도심이나 벨고로드 등의 국경 도시를 때렸습니다. 지난해 7월엔 러시아 서남부 항구 도시 타가노크에 첫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러시아산 S-200 방공미사일을 지대지 미사일처럼 활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은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지만 비행속도나 정확도, 파괴력 면에서 서방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때려 전선에 집중 배치된 병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 쓰인 하이마스는 전쟁 2년여 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한 무기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무기입니다. 수백 개의 자탄을 뿌리는 M30 탄두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M31 탄두를 사용해 러시아군 주둔지나 방공 레이더 등을 파괴했습니다. 하이마스가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기 시작하자 러시아군은 정밀 유도 미사일을 사용해 하이마스 제거에 열을 올렸고 우크라이나군은 풍선 하이마스를 만들어 러시아군 미사일을 낭비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이마스는 유효 사거리가 80km로 다소 짧다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최단 거리로 계산해도 약 450km 정도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100km도 안 되는 하이마스 포탄으론 러시아군에 큰 위협을 줄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미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해 사용하고 있는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산 무기의 러시아 본토 사용을 허가하면서 하이마스와 유도 다연장 로켓, 야포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요. 에이테크스는 발사관 교체를 통해 하이마스에서 한 발, MLRS에선 두 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지난달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공군 기지를 때리는 등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군에게도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 측에 감사하지만 불충분하다며 에이테크스 사용에 대한 제한도 풀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미국이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반발로 전쟁이 격화되는 걸 우려해 에이테크스 사용 허가를 연기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최근 한 달 동안 우크라 제2도시 하르키우에 대해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대형 상점을 때려 무고한 어린이까지 사망한 상황이어서 에이테크스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은 미국의 적잖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